저러다가 천연 안마수 나오겠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이제 도끼자국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게 오후 3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껴가지고 긁으면 패이고 빨개지고. 맞아. 애초에 안 깨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아침에 옷을 잘 다려입고 나가야지. 그래서 사람이 까르꼬름해 보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콧방울도 아주 까르꼬름하게 하려면 스팀 다리미 권법으로 해야 돼. 자, 지금부터 김기수 오빠와 함께하는 콧방울 스팀 다리미 S권법. 어? 똥손들 니네 그러면 안 됐어. 코 옆에 그렇게 끼게 만들어봐. 속이 오라 얘기야! 꼭 그래야겠다! 레디.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용하고 있는 S통퍼프. 통퍼프다. 이거를 사선으로 잘라서. 어? 그거를 자른다고요? 그렇죠. 밑에는 쓰지 않으니까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딱딱 되니까 되게 평면으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치? 꿀팁이다. 그치? 자, 이제부터 S통퍼프 진화 보여드릴게요. S물에 S퐁당퐁당 조물조물 S조물조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진화. 자, 이제 코 옆에를 발라주도록 할 텐데 두 번째 건법. 하나뿐이 소중한 코끼 약속해줘 건법 준비할려. 자, 그 다음에 왼쪽 콧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콧구멍 완전히 벌려주세요. 이거 맞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반대. 아, 반대.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모공이 쫙 열리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위쪽으로 바른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지. 그거야. 노세븐 파우더를 여기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약속해줘 건법으로 살짝 터치해주시니 됐지? 네. 깔끔하세요. 네, 깔끔하다. 자, 코끼임 심한 친구들 필드 한 번씩 눌러주고 김내용 콧구멍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S 균형 설레?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